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되게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이제 출연해 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면역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면역에 가장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권위가이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타민C 항산화 면역 연구실 강재승 주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되게 정신없이. 아니, 제가 저번에 교수님 하시는 그 면역학 교실 가봤더니 그때 비타민C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와, 진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을 또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타민 C도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강 교수님이 또 알로페론, 그 네. 초파리 추출물 이런 천연 물질들도 면역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쭉 하시는데 비타민 C랑 나올 아타민 C랑 똑같이 C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비타민 C와 아타민 C의 어떤 면역 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저희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타민 C라고 하는 물질은 비타민 C가 좀 더 좋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형시킨 유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비타민 C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한 가지하고 가장 단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몸에서 돌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은 빠르게 산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산화된다는 거는 비타민 C가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가 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 중에서 특히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비타민C 연구는 미국의 그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서부터 학문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마련이 됐고, 그러한데 실용적인 측면은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일본에서 연구가 된 것들 중에는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용도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이 비타민C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에다가 인산을 두 개를 붙인 형태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비타민C 2 포스페이트라는 형태였는데, 그걸 딱 붙였더니 비타민C가 산화가 너무 느리다 못해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산화가 느리게 되는 것도 아니라 아예 안 돼버리니까 비타민C 기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과했네요. 네. 제가 그때 네. 교수님 강의 듣고 되게 놀랐던 게, 연구할 때 비타민C가 몸에 들어가면 DHA로 변환된다 그러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빛을 보자마자, 물과 닿자마자 바로 바뀌거든요.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2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아예 산화가 안 되고 비타민C가 아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알코올도 묻혀보고 하는 여러 가지 유도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들의 속도나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C의 모양 자체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자기의 원래의 형태를 기억을 못하니까 비타민C 작용을 못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형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누가 못 알아보는 정, 네. 정도까지. 근데 이제 아타민C는 비타민C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비타민C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비타민C의 기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소화기에 안전장치가 있듯이 소화기가 안전핀을 뽑아야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아타머라고 하는 물질이 비타민C를 안전하게, 안정하게 잡아주고 있다가 체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아타머라고 하는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비타민C가 작용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C의 효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비타민C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타민C는 피부나 눈이나 이렇게 외부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비타민C 화장품이 많은데 피부에 바르는 형태의 화장품들은 피부에 케라틴층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과하기도 전에 빛을 보면 다 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비타민C 효능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C가 포함된 화장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품들에 있는 비타민C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타민C를 사용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있어서의 미백이라든지 노화 개선이라든지 주름 방지라든지 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타민C 예전에 여러 가지 화장품도 많았고 이렇게 뭐 피부에 바르는 것도 많았고 네. 뭐 안 돼서 막 전기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온 토퍼레시도 네. 했는데 그게 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쉽게 변환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타민C라는 건 앞으로 비타민C 효과를 증대시킬 때도 쓸 수 있지만 피부나 이렇게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데도 많이 쓸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타민C 아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네. 해보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는 그것만 바르고 출퇴근하는 여자 직원들이 꽤 늘어났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앞타민C의 기본적인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비타민C나 다른 피부 질환을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외형제에 비해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효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두고 짜서 쓰거나 이렇게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효과적으로 네. 산화 방지가 돼서 그렇죠. 피부까지 침투가 되고 입자도 비타민C보다 앞타민C가 더 작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는 얼마나 타 그러면 앞타민C는 얼마나 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비타민C 사이즈는 이게 포도당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에요. 학문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킬로달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막 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분자 물질이고요. 이제 앞타민C의 경우에 있어서 뭐 그거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진 형태다. 비타민C 주사의 용액을 보면 굉장히 끈덕끈덕하고 뭐가 잘 안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네. 점도가 크고 근데 앞타민C를 모아놓으면 훨씬 더 이게 유동적이고 네. 물에 가까운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피나 이런 차이가 있는 앞타민C하고의 결합된 상태에서의 비타민C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적은 양이 들어가니까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흙을 빚을 때 또는 밀가루를 빚을 때 밀가루량이 많이 들어가면 찐득찐득하지만 적게 들어가면 굉장히 묽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 10분의 1이 적게 들어갔어도 뭐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많이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찐득찐득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기능적인 방해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절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많이 쓸 이유가 없고 적게 써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타민C 때문에 비타민C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제가 비타민C 연구를 거의 30년을 했는데 비타민C에 대한 유도체 여러 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면역 기능을 올리는 뭐 NK 기능을 올리거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비타민C가 여태까지 비타민C와 관련된 물질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가 확 됐습니다. 정리도 되고.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